생각하는 디자이너다, 이 정도 하고 싶은데, 일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되죠. 그래서 관찰이 중요합니다. 애초에도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선입견으로는 별로 그렇게 이렇다 할 답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결국 곱씹고 고민하고 또 다 해놓고도 한번 또 뒤집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움이 거기서 발견되고 또 가치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88 올림픽 때 그때 마스코트가 호랑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코리아 하면은 타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외국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는데 그 88 올림픽 때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속한 협회에서 한국의 멋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멋을 알리는 그런 포스터전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호랑이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 호랑이가 88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어느 회사에서 만든 올해가 호랑이해예요. 지난해에 저에게 이 호랑이를 캘린더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 만든 호랑이 12점을 가지고 캘린더를 만드는데도 그게 쓰여지고 이야 이게 참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작품이었고요. 1990년도 이어령 장관이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실 때 제1회 한글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 자모 24자 이제 원래는 저 세종대왕 창제 당시에 28자였는데 4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24자의 자모를 가지고 포스터를 구성해서 그 월간 디자인지 표지에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세계 디자인 도시로 아마 결정된 해가 2010년일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서울을 주제로 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서울이 한 600년 이상 된 오래된 고도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충무로의 사무실에서 이제 머리가 복잡할 때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가을철인데 감나무의 감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그날은 감이 너무 많이 열려서 제가 그냥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카메라로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라 이거 가지고 한번 서울 디자인 도시에 대한 작품을 하나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걸로 2010년 서울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제로 선택해서 하면서 가만히 생각이 든 거는 감이지만 한글로 또 feel, 느낌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감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feel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 안 해도 디자인 도시인 게 확실하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해설을 붙여서 그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 남산체, 한강체에서 굉장히 좋은 서울 서체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세계적인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도시고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런 가치 있는 디자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도 전용서체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금가는 그런 예산을 주고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것도 서체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제가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서체를 만들었긴 했으나 공문서서부터 뭐 도로 표지판까지 해서 실제로 도로 표지판에도 소서체 많이 쓰였어요. 시내에는 그런 그 계획을 발표를 신문에 했길래 내가 그건 좀 위험하다. 그 도로 표지판 같은 거는 자동차는 이제 속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야간에도 운전할 수도 있고 우천시에도 이런 그 도로 표지판에 표기된 안내문이나 이런 거는 그 가독성,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서울체, 그 남산체, 한강체는 심미적인 글씨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냈었는데 뭐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종묘 책자를 저희 회사에서 만들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종묘가 그 이렇게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평가받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묘가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삼성문화재단에서 종묘에 관한 책을 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그 이렇게 문화재에 관한 책이 사진집이라 그러지만 굉장히 좀 왜소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이거를 삼성문화재단이 장기 계획을 세워서 2년 동안 사계절을 촬영하고 해서 종묘를 책을 만들었는데 배병훈 선생이 촬영을 했는데 결국은 걸작을 만들었고 디자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 디자인으로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효과나 이런 거를 디자인 사고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무슨 여러 가지 뭐 차벽을 설치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고 이러는 거 말고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이런 게 다 디자인 속에서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디자인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사실은 어떤 디렉터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그 세부적인 기능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협업이 중요하고 또 모든 게 서로 융합하고 이러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전문 분야에 치우쳐서 그동안 활동 한쪽으로만 보고 활동해 왔다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주변도 돌아보고 또 디자인이 아닌 다른 뭐 일반 그냥 인문 분야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융합적인 사고로 자기 하는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감히 해봅니다.